하은이 점만 주고 하은이만 이뻐해 주는 것 같으니까 영희가 날마다 화가 났어요. 엄마 나하고 왜 안 놀아? 나하고 놀아줘. 그래도 엄마는 맨날 애기 점만 주는 거예요. 하지만 애기는 엄마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아야죠. 아이 그런데 영희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엄마가 자기 여부 안 놀아준다고 심술만 부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젖혔는데, 아유, 어린 여러분, 아유, 우리 애기가, 아유, 배가 고픈가 봐요. 어린 여러분, 우리 애기 이쁘죠? 네. 너무 이뻐요. 그래. 저 줄게, 저 줄게. 자, 젖 먹어, 젖 먹어. 예, 이렇게 엄마는 애기만 보고 있네요. 그런데, 영희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옛날에는 맨날 영희만 안아줬는데, 이제는 영희를 안 안아주고, 아유, 맨날 애기만 보고 있으니까 화가 났나 봐요. 엄마! 엄마 나하고 놀아줘! 엄마! 나하고 놀아줘! 놀아줘! 아유 지금 나 애기 젖주고 있잖아! 엄마 왜 이제 나하고 안 놀아? 전에는 나하고 잘 놀았잖아! 나는 애기를 봐야 돼! 왜 애기만 이뻐하고 나는 안 이뻐하는 거 아니야? 아유 참! 애기는 엄마가 없으면은 한시라도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때였어요? 아, 영희야. 어? 엄마한테 막 땡깡이 화를 내고 막 그래. 그러면 엄마가 너도 봐주고 이뻐해 준단 말이야. 어? 정말 그럴까? 응 그래 엄마한테 막 화를 내. 안돼 안돼 그러면 안돼. 어? 넌 누구야? 난 하얀 마음이야. 있잖아 동생 하은이는 엄마의 도움이 필요해. 너도 어렸을 때 엄마가 날마다 젖주고 돌봐주고 안아주고 그랬어. 동생 하은이는 엄마가 없으면은 한시라도 있을 수가 없어요. 넌 어린이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놀 수도 있지? 응. 하지만 동생 하은이는 엄마가 없으면은 한시라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이해해줘. 안 돼, 안 돼. 엄마한테 막 화를 내고 땡깡거리란 말이야. 막 화를 내, 화를 내, 화를 내. 안 돼, 안 돼.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엄마한테, 어? 알겠어요. 응? 하고 애기도 이뻐해주고 그래야 돼. 알았어? 어린이 여러분 하얀 마음이 말을 들어야 되나요? 까만 마음의 말을 들어야 되나요? 하얀 마음 말을 듣는 게 좋아요? 알았어요. 엄마 알았어요. 애기 이뻐요. 뽀뽀. 아유 이쁘다. 우리 애기 하은이 너무 이뻐. 뽀뽀. 아유 이제 그만해.
알았어요. 엄마 나 혼자 놀게. 엄마는 애기 젖주고 계세요. 네, 우리 하은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영희 잘했지요? 박수!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속삭이는 나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검은 마음이 들어오면은 검은 마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하얀 마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자. 언니, 나 언니 장난감 가지도 놀고 싶어. 요술봉 너무너무 이뻐. 언니, 나 이거 가지고 놀고 싶어, 언니. 어? 어, 그거 내 거야. 어, 안 돼. 언니, 나 이거 가지고 놀 거야. 언니, 이거 나 줘. 잠깐만 빌려줘. 아, 안 돼. 아, 나 있잖아. 동생을 한 대 때려줘. 어, 동생이 네 말을 안 들으면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대 딱 때려. 안 돼. 안 돼. 안 돼. 동생을 이뻐해야 돼. 동생을 사랑해야 돼. 동생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 그러다가 고장나면 어떡해? 고장나면 엄마가 더 좋은 거 사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절대로 동생을 미워하거나 때리거나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동생은 막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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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꼬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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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해! 미워해! 안 돼! 동생을 사랑해야 돼. 동생한테 사랑한다 그리고 장난감을 빌려줘. 어린이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얀 마음이야. 어? 너 검은 마음 나 싫어. 검은 마음 저리 가. 아유, 아구나다. 난 하얀 마음의 말을 들을 거야. 나, 어, 동생 이뻐해. 응, 괜찮아, 순이야. 너 이거 가지고 가서 놀아. 고마워, 고마워, 언니. 아, 나 이거 요술봉 가지고 놀아야지. 아, 아 좋다. 아, 야, 신난다. 아, 동생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게 지내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잘했어, 잘했어. 우리 영이 너무너무 잘했어. 아, 그런데 왜 자꾸 내 옆에 와가지고, 검은 마음이 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나쁜 어린이를 만들려고 그러지? 아이 참 이상하다. 아, 네. 그런데 아 그날 저녁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번에는 아빠가 맛있는 햄버거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햄버거뿐만이 아니에요. 맛있는 샌드위치도 사가지고 오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어린이 여러분, 맛있는 샌드위치 햄버거 사왔어요. 먹고 싶죠? 샌드위치와 햄버거를 내가 오늘 밤에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냉장고 속에 놔뒀다가 내일 아침에 요거를 먹는단 말이에요. 왜냐? 아침에 엄마가 아침 일찍이 어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밥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아침을 이 샌드위치를 먹고 빵을 먹고 회사를 출근해야 돼요. 자, 빨리 이걸 갖다가 냉장고 속에 넣어줄 테니까 여러분들 꺼내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먹으면 큰일 나요. 내일 아침에 이거 먹어야지. 네, 아빠가 맛있는 샌드위치와 빵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어? 어디서 냄새가 난다. 빵 냄새다. 빵 냄새. 어디 냉장고 속에 뭐가 있나 보자. 어? 어, 맛있는 샌드위치가 맛있는 빵이 있잖아. 어? 나 저거 먹고 싶어. 먹고 싶어. 가서 한 개 먹어. 빨리 아빠 몰래 먹어. 빨리 가서 한 개 먹으란 말이야. 안 돼. 그거 아빠가 허락해 주기 전에 절대 먹으면 안 돼. 아빠한테 물어봐. 이거 먹어도 돼요? 그래서 아빠가 먹어도 돼. 그러면 먹는 거야. 아니야, 필요 없어. 그러면 아빠가 허락 안 해주시면 못 먹어.
그러니까 빨리 가서 몰래 먹고 나중에 안 먹었다고 그래. 그럼 거짓말하는 거잖아. 안 돼. 그렇지만 절대 아빠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아빠한테 물어봐. 응? 어떻게 하지? 먹으라니까 맛있는 거 먹어. 어린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까만 마음의 말을 들으면 안 되겠네. 네. 너 저리 가. 난 너 싫어. 나는 하얀 마음의 말을 들을 거야. 그래, 고마워, 뽀뽀. 아빠. 왜? 냉장고 속에 맛있는 햄버거, 샌드위치, 빵이 있었어요. 나 그거 한 개 먹으면 안 돼요? 내가 아침에 먹으려고 내가 사온 건데. 그래도 한 개 먹고 싶어요. 있잖아, 한밤중에는 먹는 게 아니에요. 한밤중에 빵이나 샌드위치를 먹으면은 속이 나빠져요. 그러면은 아침에 밥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린이 여러분, 아빠 말 들어야 되죠? 네. 그래, 우리 영희는 아빠 말을 아주 잘 들어요. 내일 아침에 아빠하고 샌드위치하고 빵 먹자. 에? 아빠 정말이에요? 그래, 아침에 맛있게 먹자. 에? 알았어요. 예, 이렇게 해서 영희는 이제부터는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는 오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자 엄마가 영희를 목욕을 시키려고 했어요. 영희야, 목욕하자. 목욕해야지. 어린이 여러분, 저녁마다 목욕을 해야죠. 네. 어떡하지? 나 목욕하기 싫어. 있잖아. 너 머리가 아프다고 거짓말해. 그래. 머리가 아프다고 막 거짓말을 해서 목욕하기 싫다고 그러면 엄마가 목욕을 안 하게 해주신단 말이야. 엄마,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목욕을 해야 착한 어린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빨도 잘 닦아야 건강한 어린이가 되는 거야. 안 돼. 엄마한테 나 목욕하기 싫다고,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란 말이야. 어린이 여러분, 까만 마음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얀 마음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얀 마음이야. 난 하얀 마음이 좋아. 난 까만 마음이 싫어. 난 너 저리 가란 말이야. 난 하얀 마음의 말을 들을 거야. 엄마, 나 목욕할 거예요. 그래. 아유, 착해라. 영희도 이렇게 목욕을 해서 깨끗한 어린이가 되어야 돼. 자, 목욕하러 가자. 네. 네. 자, 우리 마음속에 자꾸 찾아와서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하얀 마음이에요. 하나는 까만 마음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내가 더 좋지요? 아니에요. 내가 더 좋지요? 네! 아니, 내가 까만 마음인데 내 말을 잘 들어야 초콜릿도 많이 먹고 햄버거도 많이 먹고 그리고 날마다 구경만 다니고 좋단 말이야. 안 돼요. 공부도 하고 어린이집에도 가야 되고 그리고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야 훌륭한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벗으로 표를 해봅시다. 자, 하얀 마음이 좋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야. 말도 안 돼. 자, 우리 까만 마음을 안 들어봐요. 없어. 까만 마음은 저리 가요. 아니, 안 가. 우리 다 같이 저리 가세요. 시작. 저리 가세요. 네. 우리
어린이들은 하얀 마음의 말을 들으면서 살 거죠? 네! 그런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장난감도 많이 사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그리고 이 다음에 훌륭한 어린이가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하얀 마음 다 같이 박수! 예, 우리 하얀 마음의 말을 잘 듣고 사는 어린이들은 행복한 어린이가 되어요. 엄마 아빠 사랑하고 동생 이뻐하고 싸우지 않고 엄마 아빠에 대해 거짓말도 하지 않고 착한 어린이가 되는 어린이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어요.